네,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그림을 다 센서 수치입니다. 이 영상에 올라오는 내용은 가상군이나 가상 시나리오가 아닌 실제 상황입니다. 언론 등의 자료를 총망라하여 객관적인 정보만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일부 과장된 정보가 있을 수는 있으나 두 개 이상의 언론 매체에서 교차 검증하고 영상을 제작하는 것이므로 이 점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키예프 시내에서 교전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곳은 지도에서 보이는 오볼론입니다.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 군간의 키예프 시가전이 시작되었습니다. 특히나 러시아군의 기갑 부대가 키예프로 투입된 것이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키예프로 진군 중인 러시아 기갑 부대의 일부 탱크에서 소련의 깃발이 확인되었. 지난 전투 때 체르노빌에서 전투가 발생되었습니다. 체르노빌은 여러분들도 아신 것처럼 원전 사고가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곳에서의 전투 때 러시아군의 폭격으로 인해서 체르노빌 핵폐기물 창고에 손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하여 체르노빌 지역에서의 방사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러시아 국방부는 체르노빌을 완전히 통제하고 방사능 수치는 정상이라고 말하고 있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영토인 로스토프 지역의 공항을 공격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호스톰엘 근처로 오는 러시아 군용 차량을 파괴한 데 성공했습니다. 하르키우 지역에서는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을 한 번 더 막는 데 성공했습니다. 러시아 트럭이 파괴된 영상입니다. 헤르손으로 향하고 있는 러시아군 기갑 부대를 관측했습니다. 러시아군이 본격적으로 헤르손을 점령하려고 마음을 먹은 듯합니다. 러시아 공군이 헤르손에 대한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드네프르강의 다리 중 하나인 안토노포스키 다리에서 치열한 전투가 발생 중입니다. 이 다리가 함락되면 드네프르강을 좀 더 수월하게 도하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어떻게든 이 지역을 막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터키가 우크라이나의 요청을 받아 보스포러스와 다르달레스 해협에서의 러시아 해군의 이동을 제한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러시아 해군은 흑해에서 완전히 봉쇄가 됩니다. 계속 자료를 수집 중입니다. 빠르게 자료를 수집하고 영상을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